매일 자는 침대에서 발암 물질 라돈이 나왔다 해서 충격을 줬던 라돈 침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문제가 된이 침대와 침구류를 아직도 폐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된 침대에서 방사성 발암 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건 지난 2018년 5월입니다. 당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제가 된 침대와 침구류를 대량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수거 제품들을 폐기하는 방법이 담긴 법령은 두 달 전인 지난 9월에 시행됐습니다. 라돈 침대들을 다른 폐기물과 일정 비율로 섞어 태운 뒤 매립하라는 내용인데 사건 발생에서 법령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린 겁니다. 그동안 해당 침대 회사의 충남 본사엔 폐기를 기다리는 7만 개 이상의 매트리스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적치되어 있는 침대들 옆으로 엄청난 양의 일반 쓰레기들이 함께 쌓여 있습니다. 5월 달에 방문해가지고 상황을 봤더니 안에 듬성듬성 구멍이 뚫려있는 데들이 있단 말이죠. 야외에 적재해놓고 관리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봐요. 이들 침대 7만 개 등 11만 4천 개의 라돈 제품들이 전국 곳곳에 수거돼 쌓여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인 경기도 평택의 한 업체는 쌓아놓았던 라돈 검출 침구류 2,700여 개를 지난해 11월 임의로 없애버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관계 법령이 마련되기도 전에 무단 폐기한 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달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고 업체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뿐입니다.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게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 추적 조사는 했다. 최종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방사성 문제가 있는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현실적으로 담당할 행정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법령 시행 두 달이 지난 시점이지만 수거된 제품들을 처리하겠다는 폐기 전문 업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설정 업체가 지금 변경 허가를 지금 득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처리 업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폐기업체는 근데 왜 이걸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다는 거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라돈 제품을 쌓아놓고 있는 생산업체들은 환경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지금 폐기할 계획인 건지. 법안만 통과되면은 안전하게 폐기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폐기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돈 침대 등이 3년 넘게 야적돼 있는 것에 대해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계 기관들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들에 대한 폐기 작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